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야3당이 적극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 마감일이 오늘이고요. 오늘 정오까지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참여를 할까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국민의힘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선 수사를 해서 수사가 부족할 때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탠스를 늘 오랫동안 견지해왔고요. 또 실질적으로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진행을 하다가 보면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되고요. 국정조사에 왔었을 때 또 아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효성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 그랬었을 때 이게 빈수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은 저희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에 맞추어서 수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부족했을 경우는 언제든지 하겠다라고는 입장을 이미 밝혔죠. 그러면 특수본 수사 결과가 만약에 24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언론 보도 나오던데 혹시 뭐 24일 전에 나온다면 뭐 한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수사를 기한을 설정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예. 이게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 있고 수사는 수사대로 또 정해져 있는 스케줄과 또 협조에 따라서 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조에 수사를 맞춘다는 것은 이상할 수 있죠.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상당히 이제 조건부 수용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오늘 뭐 일단 명단 제출은 하고 뭐 기간은 나중에 정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예.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저희가 요청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가령 24일에 특수본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뭐 야3당이 뭐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에 의해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된 선례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 국정조사의 요구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마약 범죄 단속 처리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난 것처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요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이 이것을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안과도 이게 좀 연계돼 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뭐 거의 다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안 관련해서는 여야 저는 이번 예산안을 하는 것 이렇게 예. 보면서 정말 국정 발목잡기하고 감정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감정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청와대에 있었던 영빈관을 수리해서 쓸라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낡았잖아요. 그래서 497억을 이걸 이제 영빈관을 지켰다라고 예산을 올렸더니 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실이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예. 또 용산공원에도 용산공원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303억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못하게 막고 있어요. 또 공공 분양주택 같은 경우 1조 1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못하게 막고 있고 청와대가 이미 국민 품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개방과 활용하는데 한 60억 정도도 깎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추진 사업이라고는 생각만 들면 무조건
이거를 다 깎아버렸는데 이것은 감정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합의가 될 지점들 뭘 이렇게 허용을 하면 뭘 또 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예. 일이 진행이 안 됐고요. 이제 예. 감액을 했고 진행하는 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절충을 하면 늘 합의점에 도달하곤 했었습니다. 지금 저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뭐 공무원들 월급 지급하고 이런 예산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준예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예. 여당 입장에서는 12월 2일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본회의 자동 부의권이 부여되는 날입니다. 예. 헌법적으로 헌법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국회는 예산하고 법률을 다루는 데잖아요. 예. 특히 이 예산은 기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이 본회의로 자동 부의가 되는 날인데 아마 이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야당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투세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는 적극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예. 우리 중산층들이 어렵고 특히 봉급생활자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아끼고 또 마이너스 통장도 이렇게 헐고 해서 예. 주식시장에 조금씩 투자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 이제 개미들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이분들의 그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이런 문제여서 이것을 유예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글쎄 이걸 2년 동안 유예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웬 이러한 많은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산층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경기 상황이 좋으면 또 이야기가 틀릴 수 있는데 지금 삼고 현상에서 세계가 다 어렵고 특히 우리의 증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화답을 하는 거 좋은데 뭐 조건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식 소득세 뭐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이랄지 증권 거래세를 0.15% 이거 정도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당에서? 원칙에 대한 문제죠. 예. 지금 0.23%인데 이걸 0.2로 낮추는 거 예. 이렇게 해서 이미 정부가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주식에 대한 한도 문제는 그 연말 가면 이 한도를 비켜나기 위해서 계속 시장에 투매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우니까 2년 유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의 포인트는 이 2년 유예하는 거에 계속 이러한 뭐 조건을 불고 하지 말고 저는 원칙대로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MBC 관련해서 이게 MBC 때문에 가벽 설치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 자체를 보면 맥락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가벽 문제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라든가 내부의 문제를 판단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예. MBC의 이 문제가 나오니까 아마 여기 연관을 짓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뭐 아까도 방송에 잠깐 나오긴 하던데 MBC에서 그 뭐가 가짜 뉴스이고 뭐가 악의적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감정이 되어 있었어요. 백악관 같은데 어디든 다 이렇게 지명해서 합니다. 예. 그 지명도 안 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뭐가 가짜 뉴스인가요? 또 뭘 악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난동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떠나서 그러면 뭐가 가짜뉴스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미국 백악관에 가로를 열어가지고 미국이라고는 미국 의회를 향해서 뭐 XX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미국이라고는 말을 넣었어요. 이거 가짜뉴스 아닌가요? 두 번째, 악의적인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 대역을 쓴 것 같은 경우 악의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악의적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광우병 때 미국 쇠고기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이거 사과 한번 했나요? 그리고 이번에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 언론 탄압이지요? 대통령 전용기에 MBC를 안 태운 것은 편의 제공을 안 한 겁니다. 취재를 방해했습니까? 막았습니까? 다 와서 취재했잖아요. 단지 대통령께서 저 대통령실이 이런 불편한 저 이러한 악의적이고 좀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불편함을 표현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언론을 탄압했다는 것이지요? 편의 제공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언론 탄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굉장히 이것 또한 악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관련해서는 공동 성명 낸 게 처음이라 사실은 그 관련해서 좀 반대되는 성명은 나왔지 않습니까? 편의 제공에 대해서 안 해준 거에 대해서는 뭐 기자단 속에서 그런 네.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실이 캄보디아까지 가는데 편의가 제공 안 된 거 이 부분은 맞지만 언론 탄압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언론을 탄압했다고 예. 한다면 왜 거기에 취재를 못하게 했겠지 취재를 왔겠습니까? 듣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기업인 여러분,